아버님의 예, 좋은 이상형을 찾기 위한 네, 같이 좀 도와주세요. 나 예, 이런 거 잘 못해. 첫 번째 대결 주자 사진 네, 보여주십시오. 자, 아이유 대 수지. 어, 이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 아버님. 자, 아이유 대 수지입니다. 자, 골라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이유. 아이유 씨. 어, 예. 아, 나 아이유야. 자, 다음 아이유 씨와 대결할 아이유, 상대는 누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이고, 아, 서현 씨입니다. 이거 진짜 네, 너무 어렵네. 자, 아이유 대 서현인데. 자, 나 아버님의 선택 들어볼게요. 네. 아버님 선택. 하나, 둘, 셋. 아이유. 아, 이번에도 아이유. 야, 아이유 막강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유와 대결할 상대 네네, 누굴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예요. 어, 누구죠? 어, 이분이네요. 어, 이분이에요. 자, 어, 진짜 멋있는 거. 아, 내가 멋있는 거야. 하시는 거야. 아버지 이상한 걸 볼 수가 없는데. 아저씨. 미안합니다. 어머 아저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저씨.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면. 어머 아저씨. 아저씨 바지. 아 조용히. 어머 아저씨. 아니 내 바지도 못 느꼈겠어? 어머 아저씨. 너 동네 구경 나서 이걸 진짜 왜 이러는데? 아니 나 진짜 이 사람들 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거 제일 싫어.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도 되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 고창석 닮았어! 너 왜지 닮았어! 다 저 죄송한데 엉덩이에 집중하지 말아주시고 될 대로 들어줘 뭐. 나 사실 딸 없어.